저 촉이 빠르지 않습니까? 제일 촉이, 빠르죠. 제일 예, 빠르죠. 촉이 가장 빠르니까, 아, 그냥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나중에 그냥 뭐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이렇게 문제가 참, 그, 되면은 안 되니까 본인들이 보도에 나서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3구 대선이 이제 엊그제 보니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사건이 배당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막 그거는 그게 크게 진전이 안될 거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통령 인수위가 만들어질 텐데, 인수위 안에다가 그런 공명선거 뭐 추진단이라든가 뭐 검증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두달 동안에 이 많은 증거들을 다 날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 확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는 인수위 안에 그런 검증단을 만들어서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불러서 임무를 줘야죠. 왜냐하면 이제 정권이 바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쪽으로 불러서 일을 시키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 참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들었었을 때 적폐청산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증거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정말 어쩌면 당선자께서 다음 5년 동안 해야 될일 중에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국정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윤석열 당선인이 뭐 다른 사람은 무슨 뭐 복지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다 싸가지 없는 이야기고, 예, 어젠다 세팅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거 공정하게 되면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충 그냥 뭐소말 풀어놓는 것좀 풀어놓으면 알아서 잘 먹고 사니까 걱정할 거 없고, 그냥 이 선거만 안심하고 할수 있도록, 그냥 선거 때문에 밤을 새지 않도록, 선거 때문에 생업 제쳐놓고 와서 데모하지 않도록만 만들어주면은, 그러면은 맞습니다. 그거가 내 생각에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가장 역사에 남길 수 있는, 역시 검사 출신으로 제대로 일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다. 요번에 말입니다. 그 부정선거 감시 활동이 참뭐 완전히 뭐 이렇게 퍼펙트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은,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부방대, 부정선거 방지대, 고교연합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또막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감시 활동을 해주시고, 강용석의 가로세로 연구소, 그리고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180개가 넘는 임시 사무실 막 출입을 통제했고요. 투표함 이동하고 막 개표소로 들어가는 거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상호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서로 막 교신을 하면서 여기 인력 부족하니까 와주세요 하면 또 금방 사람들이 몰려가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자발적인 시민의식이 구현이 돼서 정말 조직적인 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 3월이지만 얼마나 춥습니까, 밤에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안 거기를 되거든요. 지키느라고 안 떠납니다. 너무 힘들거든, 그 나이가 됐을 때. 그렇게 동맥 밤에 안서 서고 있는 것 있고, 자체가. 정말 예. 안쓰럽고.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제가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정치인이 완전히 된 거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막 풀어가지고 빚을 400조, 500조 그냥 문정권이 늘려놓은 거고, 인기를 위해가 적폐청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 후보가 뭘 해야 되냐 이야기죠. 선거 정의 하나만 제대로 세우면은 대한민국 구한다 이야기죠. 예. 그 정도의 신념이 확고하게 그냥 윤석열 후보가 있느냐에 바로 시험되는, 정권 인수위에서 선거 정의 구축하기란 문제를 얼마만큼 비중 있게 다루냐를 딱 보면은,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향후 90일,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정말 굳건한 권력 기반을 갖고 나라를 제대로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냥 그대로 볼수 있을 것 같거든. 끝까지 볼 필요 없이 예고편만 보면은. 맞습니다. 아니, 정치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이야기예요. 나원 참.
심플 이즈 더 베스트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심플 이즈 베스트고요. 저는 윤석열 당선자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 정치하신 지 8개월 만에 그 노련한 이재명이를 꺾었지 않습니까? 뭐 시장, 도지사 10년 한 그 노련한 정치인을 꺾었지 않습니까? 잘하대요. 본인의 어떤 감각이라는 거죠. 어느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결국 끝까지 해서 안철수와 단일화 이루는 거 보십시오. 아무도 예의치 못한 상황과 시간에 그것이 또 결정적으로 당선에 도움을 줬고요. 아, 저 양반이 상당히 감각이 있구나라고 제가 본 게 대중연설하는 걸 보고 엊그제까지 도리도리를 했는데 야, 저렇게 빨리 학습 효과가 있는 양반이구나. 야, 저 양반 진짜 대중정신으로서 상당히 마지막에 그 이 저 피날레 연설하는 걸 보니까 한국의 역대 정치인들 가운데 아주 탑 클래스, 저런 인물이 없었을 정도의 대중 연설하는 걸 보고 그냥 연설 자체만 보고 아, 저게 저렇게 빨리 이 필요한 조언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의 연설 태도나 이런 것을 바꿔 가지고 저렇게 대중을 흡입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그 감각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시고요. 그 마지막 피날레의 유세가 서울 지역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린, 득표를 끌어올린 요인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구나. 제가 보고 제가 유심히 본 것은 이제 그때가 처음이거든요. 어휴, 저렇게 연설을 대중 연설을 잘하구나. 저거는 단 8개월 만에 이룬 아주 저 정도를 학습을 할 수가 있으면은 사안의 핵심과 경중을 따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상당히 강한 사람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인수위를 구성하는 그런 과정 그 가운데 뭐 사실 김영철 장군님이나 저나 뭐 이 사심 없이 이 문제가 서야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사람이 그냥 결정되자마자 이제 숨을 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 이야기가 집사람 이야기만이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냥 제정신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내가 숨을 쉴 수 있겠구나. 전과자를 모시고 5년을 보내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3월 9일 12일 새벽까지 있다가 집에 와서 잠을 좀 자고 오전 늦게 딱 눈을 뜨는 순간 평화를 느꼈습니다. 평화. 그날 저는 꼭 강아지가 왔다 갔다 왔다 가는 것처럼 이렇게 연구실에서 그냥 뭐 그냥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참 편안하고 정치 권력의 교체라는 것이 한 개인에게 이렇게 참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구나.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마지막에 그 유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국민만 보고 국민을 좀 편안하게 국민들이 그냥 노심초사하고 걱정을 하고 자기 앞가름하기도 바쁜데 그렇게 만들지 말고 그냥 사람들이 생업에 좀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만들어줄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뭐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심플 이즈 더 베스트거든요. 예. 어젠다 세팅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하고 핵심 과제를 공략하게 되면은 나머지 과제들은 알아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인데 예. 그런 부분을 참 좀 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는데 그 김영철 장군님 그러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 공명선거 안심투표를 위해 가지고 이제 자기 정부에서 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여기 보니까 인민 안 가도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그 점을 좀 당부를 좀 해 주시죠. 예, 그 종합하시는 의미에서. 예.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선 인수위의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부정선거 및 공명선거, 부정선거 척결. 그리고 공병선거 확립 요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특별 TF라도 좋고요. 이런 정상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한 파트는 우선 바로 6월 지방선거가 5월 10일 날 취임하시면 한 달도 안 걸려서 20일 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스템으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인수위에서부터 선관위 직원을 불러다가 새로운 시스템을 빨리 연구하라. 법 개정 없이도 할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QR코드 안 쓰게 하는 거고, 또 도장, 각자 도장 찍게 하는 거, 이런 이제 할수 있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되죠. 대통령령으로 만들면 되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연구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4.15 총선 3구 대선에서의 문제점들,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빨리 확립해서 정권 잡으면 바로 이건 수사로 들어가야죠. 예. 물론 뭐 대법원의 계류 중이지만 그 수도 다 수사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빨리 확립하면, 요두 축을 확립하면 아마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고 상식이 다시 간단하네요. 회복될 수 있다. 굉장히 간단하죠. 심플 이즈 더 베스트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뭐 검찰 수사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돼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럼요. 조사할 거 없이 그냥 뭐 그냥 그동안 축적된 것만 하더라도. 자, 참 오늘 고맙습니다. 끝내기 전에 한 가지가 예, 더 있습니다. 말씀 좀 하시죠. 예. 이거 좀 저는 뭐 무심코 지나갔는데, 예. 최근에 카톡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예.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루어진 곳이 5군데 있습니다. 예. 5군데 있는데 보궐선거에서 얻은 득표와 대선에서 득표를 비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예.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이 출전한 곳은 서초구밖에 없습니다. 예. 서초구의 투표율을 비교해 보면 국회의원 출마자가 얻은 득표율과 윤석열 후보가 얻은 득표율의 6%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후보가 더 많이 얻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6%를 가지고 부정선거의 증거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6% 가지고는 좀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 선거구를 보니까 민주당이 다 후보를 안 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들 귀책 사유로 후보가 국회의원이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안 냈나 보다 했더니,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럼요. 여기서 부정선거를 해야 되는데 예. 국회의원 선거랑 같이 이루어지면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출마를 안 시킨 거죠. 후보를 예. 안낸 거죠. 그 지역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서부터 생각을 한 것이다. 예. 치밀하게. 이 부분도 그러니까 증거를 안 남기려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도 왜그 대통령은 A를 뽑고 상원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B를 뽑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학습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예 내지 말자, 이렇게 당론으로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증거물 가운데 하나가 교차투표지 않습니까? 교차투표고, 그리고 4.15 총선에서 또뭐 대전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선거의 그런 선호도가 완전히 달랐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압승을 했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그냥 그런 지방자치단체장은 미래통합당이 이긴 경우가 꽤 나왔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이건영 씨와 선거조작 기술자들이 굉장히 깊이 아마 인식을 하고 귀책 사유가 전혀 없는 서울 종로구 이낙연 후보가 그냥 자진사퇴했던 부분에서까지 후보를 내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 보궐선거와 대선이 동시에 실시되면서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패턴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부정선거란 부분들에 대한 그런 확신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 가지고 대선에 올인하는 차원에서 그이 결정을 그냥 민주당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 거죠. 뭐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정봉주 위원이 참 우리 국민들에게 준 아주 큰 선물이 당신들 짐승보다 못한 짓한거 알지? 나 정봉주야!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씨, 뭐 양씨, 뭐그 다음에 또 뭐죠? 윤 씨. 예. 이건영 씨하고 양정철 씨하고 윤호중 씨를 지칭한 거 아니에요? 망고불변의 진리가 될 겁니다. 공병호 박사, 저 방송에서 수십 번 반복하니까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3구 대선에서 일어난 짐승보다 못한 짓을 계속 발굴해 가지고 역사적 기록물로 계속 남겨서 예, 그냥 그 후손들이 그냥 길이길이 볼수 있도록 하고 대역죄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하는 것은.
예, 반란죄고 군 행법에서는 영모죄 같은 게 있죠. 그럼요. 예를 들어서 뭐 상관의 명령을 안 듣는 것도 상당한 거지만, 예, 적에게 이로운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뭐 군수품을 빼돌린다든가, 또 대통화가지고. 예, 정보를 저쪽으로 건네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거의 뭐 사형, 즉결 심판도 가능한, 즉결 처분도 가능한 정도의 그런 사안이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으신 예. 말씀. 예. 사실 3구 대선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아주 여유 있게 낙승을 해야 될 선거였는데, 불구하고 민주당이 아주 간악한 사전 투표, 그리고 모든 투표에 있어서 부정을 계획하고 추진한, 정말 나라를 거의 망가뜨릴 뻔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던 힘은 이번에 그 오근호 대표가 정말 시민 대표로 나가서 그 어려운 고생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노력이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공병호 박사님 포함해서 황교안 대표님, 민경욱 의원님, 정말 눈물 나는 투쟁의 인연이었습니다. 그 결실이 잘 맺어진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사전투표함 감시하고, 투표소 감시하시고, 개표소 모든 것을 감시하신 그 국민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노력이 모아져서 어제와 같은 그런 쾌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나라가 정상화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는 국민들이 나서서 투표함을 감시한다든가, 또 개표 상황을 뭐 눈이 뚫어지게 보고, 뭐 전자개표기가 어떻니, 뭐 계산이 맞니 틀리니, 이런 이제 추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국민들은 투표하시고 그냥 자유롭게 뭐 방송 보다가 그냥 한 10시 지나면 주무시고, 아침에 누가 됐구나, 이런 게 정상적인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겠다.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공 박사님 노력하셨고, 많은 유튜버들이 노력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또 다음에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나가시면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나 고맙습니다, 김영희 장군님.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